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하락장 3명, 상승장 1명, 보합장 1명입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K사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복 WM센터 이창환 부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사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FNF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LCC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하락장 예상하면서 컬러레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지지부진한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미국 증시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전기차 업종을 중심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식시키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놓여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좀 특징으로서 이제 배당락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배당을 바라고 접근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는 일단 배당에 대한 가격을 좀 반영한 1% 좀 하락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과는 다르게 올해는 좀 배당을 좀 노리고 접근했던 수급들 자체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큰 조정을 우려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수급적인 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좀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은 오히려 좀 매수로 좀 전환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업종별에서 중소형주들은 좀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을 좀 노려서 오히려 접근하시는 종목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올해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좀 방향성을 좀 잡기보다는 좀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은 다른 흐름들보다는 섹터별 좀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감이 놓여있는 중국 소비주와 그다음 미디어 컨텐츠주, 그다음 5G 섹터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섹터별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전략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역시 지지부진한 장세인데요. 어떤 준비 필요할까요?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19일부터 27일까지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코스피에서 대략 2조 7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 6천억 정도 사가지고 대략 한 3조 3천억 정도인데요. 규모는 작년에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배당을 노린 금투자 매물이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이어진다는 걸 봤을 때는 연말과 내년 초까지는 상당히 박스권 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대주도 양도세 세수 물량, 재매수 물량이 이제 이걸 좀 받아주는 역할 좀 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 현상을 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의 약세가 보여졌는데요. 이제 중국이 이제 입국자 경기도, 의무 경기도 폐지를 하면서 본격적인 리오프닝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그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일단 다 반영, 일단 된 거로 보여지고요. 완벽하게 반영은 아니지만은 상당수 일단 선반영이 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중국계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곧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육속가락을 좀 해야 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인 데이터 나오는 쪽에 업종과 종목을 좀 선별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 향후에 우리 증시가 좀 어쨌든 반등이라든가 상승을 위해서는 중국의 리오프닝의 그 여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향후 또 긴축에 대한 피크 여부도 중요하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부작용은 분명히 있지만은 방향은 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배당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 이상은 시가로 개파락하게 되는데 배당락 기업은 한 0.7% 정도 생각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정도 분을 감안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중국의 리오프닝과 긴축 피크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K사인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시스템 보안과 컨텐츠 보안 관리를 하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조정받을 때 좀 박스권의 형태로서 좀 등락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AI 딥러닝 탐지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 12월 첫 거래일부터 좀 강하게 좀 시세가 들어왔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자회사인 센즈랩이 이제 상장을 좀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 예측도 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자회사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를 통해서 최근 해외 진출까지도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함께 반영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K사인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사인 오늘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청환 부장님. 네, 오늘 아시아나항공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아시아나 그 항공이 이제 대한항공과 합병 승인이 이제 중국 시장 청구로부터 이제 승인 나왔다는 뉴스 때문에 이제 급등 나왔다가 후퇴 밀렸는데 어제 이제 그 매물대 부딪히면서 뭐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대한항공, 대한항공 우선주, 아시아나 항공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좀 밀렸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하락분을 다시 좀 되돌리는 과정이 오늘 좀 나올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지난 이제 2월 달에 이제 우리 그 공정위에서 승인 이후에 이제 필수 국가의 중국에 승인이 났고 시장에서는 가장 늦게 지금 승인이 날 것으로 봤던 게 중국이었는데 의외로 지금 그 필수 국가 네 군데 중에서 가장 빨리 났습니다. 이제 이제 미국이랑 EU랑 일본이 남았고요. 비필수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남은 상태라서 합병 승인이 좀 더 물살을 좀 빨리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 이제 승인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1조 5천억 정도 유상 증자를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아시아나항공 이제 부채 비율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요. 그 대한항공이 1조 5천억 유상 증자 하게 되면은 대략 이제 한 700에서 800% 정도 부채 비율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항공주의 정상적인 부채 비율이 400에서 800% 정도를 감안했을 때는 정상적인 부채 비율로 들어가게 되고, 중국 당국이 방역 풀게 되면서 지금 그 중국 노선 재개하게 되게 되면은 현재 지금 9개 노선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좀 더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노선 재개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되고, 내년 기준으로도 연간 3천억의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회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은 회사 바뀐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여기 겁먹지 말고 좀 투자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중국이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